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저는 중국 요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환경부에서 한중일이 대기오염 정보라든지 시스템을 좀 갖추고 협력하자. 보면은 중국에서 이만큼 날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정도면은 중국 사람들도 거의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정부가에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협력하는 건전 당연한 건데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가 배출량은 0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배출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최근에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들을 보면 한반도 내 대기 정체 현상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만큼 왔으면은 온 만큼 또 수리 흘러가면은 안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풍속이 떨어지면서 한번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와 연관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전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세지면 세질수록 대기의 풍속이라든지 풍향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의 이 풍속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발생한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러 정체되어 있고, 그럼 지난주 너무 끔찍했던 그런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한중일 국제적으로 문제를 풀되,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기초도 기초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임시방편이에요. 뭐 청정기 나눠주고 마스크 쓰는 거는.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통에 대한 시스템 전환, 그리고 이 보통 그 경유차도 문제가 되지만 건설 기계라든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바꿔야 돼요.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건 정말 건강과 생명을 깔아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가지고 또 경기도하고 서울시랑 이렇게 또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생각이 보존하는 게 계속 미세먼지 마스크 사고 공기청정기 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좀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너지 정책 많이 만들고 바뀌고 있어요.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윤태한 대표가 와서 태양광 자산화 얘기했죠. 태양광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윤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태양광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될 거고, 누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익을 나눌 것인가? 이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방향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도 협의하는 틀을 만들고 있고, 제가 오전에는 국토부 분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막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얘기의 골자는 이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의 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들을 민간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할 공간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고민은 그래도 국토의 소유이고 수상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이 수면이라 하더라도 그 수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낸 수면이란 말이에요. 요즘 수면 위에 수상 태양광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줘서 민간이 수익 구조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공공성을 살려서 시민들이 같이 투자하고 시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법이나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뻤던 게 우리나라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태양광 업무를 국토부 분들이 아 이거 우리가 알아서 좀 고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죠? 라는 내용으로 그분이 아침 9시에 익산에서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이거 이런 거 정말 고무적이다. 누군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시간을 바쳐가지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참 좋은 상황이다. 이걸 전제로 두고 우리 박창민 상무님 강의는 조금 어려웠죠? 어땠어요? 막 그래프 많이 나오죠. 그래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오늘 이렇게 춥죠?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연료를 많이 쓰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난방도 뭐로 많이 하죠? 전기로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추우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방기기를 다 틀겠죠. 그럼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피크치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크치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때 수요 자원 시장을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피크치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수요 자원 시장에 전기 안쓸 사람 지금 전기 떨어뜨려가지고 소비를 낮추면은 줄인 만큼 계약한 만큼 돈으로 환산해 줄게. 라는 수요 시장이 지금 한창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창민 상무 같은 님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죠. 기업들도 전기 남들 막쓸 때, 아, 이때 우리가 줄여주면은 이분들은 그냥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막 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 시장이 없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원전 한 기, 두 기, 두기 정도 분량의 수요 자원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 그리드 위즈 같은 곳이 없다면은 원전 두 개를 용량의 발전소를 먼저 건설해 놓고 이제 피크 시에 평소에는 안 놀리는데 피크치를 위해서 건설해 놓고 그걸 쓰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자원 시장이 있으면은 건설 안 해놓고 있는 데서 까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을 미리 엄청나게 투입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방식으로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예 투입하지 않고 있는 데서 계속 줄였다 늘였다 하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것도 자원이다. 그렇죠? 수요 자원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박창민 상무님께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전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춥고 우리나라 전기 한참 쓸 때, 이때 열심히 역할하는 게 수요 자원 시장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여러분께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아, 오늘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막 치니까 시장이 작동했구나. 정부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 자원 시장을 작동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소영 대표님 강의 들으셨죠? 뭔가 많이 한것 같지 않아요? 예. 뭔가 많이 했어요. 그 동네는. 가면은 2011년도부터 이제 거기서 후쿠시마 이후에 좀 충격을 받고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너무 많다. 근데 동네에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거의 한 6년째가 됐고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이번 주에 가시죠? 맞죠? 그래서 성댓골 가면 어떤 분들은 아예 볼게 없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얘기를 듣고 가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좌충우돌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은 지금 어린이집에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다 태양광 올렸잖아요. 다 태양광 올리고 태양광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한 연극 같은 것들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태양광에 대한 연극을 보고 아,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지붕에는 태양광이 있어라고 자라난 어린이와 아니 뭐이 어린이들은 훨씬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 그 중학교에서 꾸준히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교 활동을 하고 이제는 국사봉 중학교에 태양광을 올리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 협동조합에 학교 선생님도 출자하고 학부모도 출자하고 동네도 출자하고 저도 10만 원 출자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바꾸는 일에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만든 곳이라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가보시고 날씨가 안 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림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도 원전 하나 줄이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오세훈 시장도 에너지 쪽에는 상당히 기후변화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시는 에너지 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드림센터가 원래는 진짜 독일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에너지 제로 건물, 그 건물 자체가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모델로 만들었는데 오세훈 시장 때는 그 모델을 만들면서 그 공간을 기업들에게 열어주는 공간으로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 당선되면서 지금은 교육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에너지 드림센터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은 건물과 에너지에 관한 것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재미있기로는 거기서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연계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 그리고 또 과학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린이들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고 활동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지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에너지 기후나 이런 쪽을 강의하는 강사 역할을 좀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10번 강의 들어서는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중 강의를 하기 위한 양성 과정도 있고 또좀 멀긴 하지만 이 근처에서도 이 어린이들만 가르칠 수 있는 강의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강의하면서 제 스타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언어라든지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지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 강의 요청 들어오면 저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소화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져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지난주에 파리 협정이라든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교과 과정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속도가 매우 늦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시흥에도 많은 초중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최근에 이제 너무 국영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 과목이 계속 뒤떨어지고 아예 교과 과목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놓기 위한 준비나 정책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시흥시에서 예산을 마련하거나 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저는 좀할수 있지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모이고 공부한 우리들이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같이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강의 과정이 지금 한 13번을 나오는 강의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기는.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을 완수하시는 분들은 뭔가 저는 좀 약간 목적의식 같은 것들을 두고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배운다는 거는 아, 내가 교양 과목으로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배우는 거에 단계는 조금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가셔가지고 특히 답사 갔다 오고 나시면은 아, 내가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서울시는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1년 사업 평가 발표회 하거든요. 저 원래 거기 평가 발표회 있어야 되는데 이 강의가 먼저라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지금 자립마을이 100군데가 있거든요. 100군데가 있는데 서울 자립마을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3년을 하면 이제 졸업을 해요. 근데 100개를 발표를 드리려면요. 월, 화, 수, 3일 동안 2시부터 7시까지 발표를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2시에 가가지고 끝나고 집에 오니까 9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차 발표했고, 어제는 2년 차 발표했고, 오늘은 1년 차 발표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아, 이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싶다가 2년 차딱 들으니까 오, 3년 차는 아, 이제 졸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첫 단계 1년 차 처음 하는 분들은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어제 2년 차 발표한 것 중에 제가 매우 놀랐다고 생각한 거는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1000세대가 넘기는 해요.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죠. 근데 그 단지에 가 에너지 자립마을 2년 차예요.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를 하셨던 분이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공부하고 다니면서 지난해에 뭘 하셨냐면은 LED로 바꾸고 LED로 쫙 바꾸고 워낙 대단히 단지니까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꾸고 거기 플러스해서 한전하고 계약하는 전력 요금 방식을 바꿨대요. 1년 사이에 7억의 공용 전기 요금을 아꼈더라고요. 7억. 그래서 저희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시흥도 아파트 대단히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 개선 효과 플러스 우리 아파트 단지가 계약하고 있는 계약 종 방식이 실제 전기 요금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컨설팅을 받으면은 이 에너지 요금을 공용, 특히 아파트 대단지에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아파트 대단지를 대상으로 한 수요 관리 컨설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을 임대 방식으로 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종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만 전담으로 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사 이런 사람들을 좀 양성해가지고 아파트별로 컨설팅을 가는 이런 방식도 한번 정책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했던 건데 알면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 24개가 있죠. 24개가 있고 석탄 발전소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좀 멈춰야 될 때도 됐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기에 있어서도 인천 빼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1%를 써요. 많이 쓰죠. 그런데 또 그런 발전소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영광이라든지 또는 경주 월성, 부산 구리, 그리고 경북 울진 다른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죠. 많이 생산해서 근데 소비지는 여기 서울과 경기도에 있으니까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게 송전탑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까만색 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765 초고압 송전탑.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면은 또 한꺼번에 많이 보내려면은 그 용량을 감당할 만큼의 송전탑이 건설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고 또이 여기 울진에서 생산한 것을 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경기도까지 드리는 방식으로 또 전기가 넘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울진에 추가로 또 계속 건설되다 보니까 좀요 라인이 보이시나요? 요게 또 건설이 될 예정이에요. 아마 밀양에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봤는데 조만간 이 강원도가 이 송전탑 때문에 난리가 날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도 송전탑 때문에 이미 난리가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이 파란색 라인이 어딘가 경기도 어딘가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초고압 송전탑 대규모 송전탑으로 들어왔다가 압이 너무 높으니까 고압이니까 이걸 전압을 낮춰가지고 이제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변전소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 변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보지로 여주, 이천, 경기도 양평 이런 데가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주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막 반대해서 지난 한 2년 동안 여주, 이천, 양평에서 이 상당히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경기도가 몇 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죠? 31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31개의 시군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전 설비는 이 다른 지역에 있고 수도권이 쓰기만 하는데 경기도 전체로 보아도 경기도에서 전기 제일 많이 쓰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우리 화성, 시흥, 파주 LCD 단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 산업 단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파주에 LCD 단지 딱 들어가면서 거의 막 전기 소비 급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경기도를 이렇게 또 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경기 북부, 그다음에 경기 요쪽, 이 남쪽, 요쪽이 또 전기를 많이 쓰는데 송전탑이 들어가는 지역은 어디죠? 경기 동부 지역인 거죠. 여주, 이천, 양평. 거기 다뭐 해요? 거기는 산업보다는 뭐가 많죠? 농사 많이 짓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특정 지역이 막 송전탑 때문에 우리 죽겠다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지역은 또 받아서 쓰기만 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너무나 이 전력 생산과 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은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으로 서울은 너무 소비만 했다. 서울에서 노력해서 원전 하나부터 보자. 이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 이 문제가 경기도에 아주 심각하게 떠오르면서 경기도 도지사가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불러서 모은 게 뭐였냐면은 경기도도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 봐라, 우리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당겨 올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안 주면은 경기도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당기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도 뭐가 들어와야죠?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해결을 좀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이제는 계속
강원도는 또 무슨 잘못이에요? 거기에 요즘 거기에 원전하고 석탄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거는 백두대간을 넘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자립률을 높이자. 경기도가 수요 관리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늘리고 경기도는 또 가스 발전 설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립률을 높여서 이런 외부로부터 당기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경기도 에너지 자립 2030 계획이에요. 경기도도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에너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지자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2030 계획을 만들면서 목표로 세웠던 게, 경기도의 지금 전력 자립률은 30%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기도민들이 쓰는 전기의 30%는 경기도에서 만들어내는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해? 외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률을 높인다.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끌어오는 비율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더 신경 써서 지역 에너지 센터라는 것을 경기도가 만들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에 지역 에너지 센터, 경기 지역 에너지 센터장님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게 그때 정책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에 센터장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가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봤더니 경기도는 도지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31개 시군에서 참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31개 시군이 아직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럼 이제 이 31개 시장 군수님의 관심사와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하려면은 시군의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시군이 계획이 필요하다면은 계획을 짜라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시군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시흥 에너지 계획, 광명 에너지 계획 이런 계획을 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흥도 짜긴 짰어요. 그래서 시흥도 그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계획을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좀더 시민들에게 맞게 다듬고 잘 만들어서 실행할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는 토대가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이 송전탑에 대한 건들이 매우 컸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그리고 뭐 지진 지대 위에 우리 이쪽 울산, 부산 이렇게 해서 경주 요 일대에 원전이 너무 많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징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전하려면은 원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고, 특히 노후된 월성 원전 이런 것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서, 또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어서 용량도 그다 크지 않아요. 지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빨리 조기 폐쇄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전탑의 규모를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사람 두명 보이세요? 예. 이 정도, 이게 초고압 송전, 765 초고압 송전망이에요. 예. 이런 게한 60개가 지역을 관통한 게 밀양 사례예요. 그래서 밀양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셨던 거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 시기가 왔다.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로 인한 갈등,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해서 쓰세요라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방식, 또는 내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 또는 내가 투자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길이 열릴 거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데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2012년도에 할 때의 배경은 유가,
문제. 요즘 유가가 또 들썩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국적인 정전 기억나시나요? 정전. 그리고 밀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서울이 너무 에너지 소비만 했다. 좀 책임지자. 그러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막 많이 만들어냈고 활동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노원 에코센터,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 다음에 오시는 정혜원 선생님이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에 최근에 아마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근정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분도 저 단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게 우리나라 아파트 100세대 정도의 공동 아파트 형태로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주 공간으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100세대를 뽑을 때 노원 구민이거나 또는 다자녀 그리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는 신혼 부부 이렇게만 뽑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두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과 특별 분양 같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에너지 제로로 지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6대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보고 시험 쳐서 엄청난 이 경쟁을 뚫고 두 가구가 뽑혔는데 이그두 가구에 살게 되시는 두 분이 여기 시흥에 강의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혜원 선생님, 적정 기술 가르치는 분, 그다음에 신근정 녹색연합 국장님 두 분이 그두 가구예요. 이 얘기는 그 100가구들과 함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같이 살면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좀 재미있고 그래서 지난 한 2011년 대비 2015년도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서울이 마이너스를 찍은 거죠. 그리고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좀 줄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그세배 가까이를 좀 줄이는 수요 관리가 된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가전제품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왔었잖아요. 근데 서울이 이제 줄이는 단계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 시흥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요소가 많을까요? 줄어드는 요소가 많을까요? 시흥은 훨씬 더 늘어나는 요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택지 개발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원전 기후 변화 문제를 계속 맞닥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랬을 때할수 있는 거는 새로 짓는 것들은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건물을 짓는다라든지 이렇게 지을 때부터 하는 거. 그리고 이미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또는 기기 하나를 설치 안 해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줄이는 식의 정책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 2030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때 한창 논의하면서 경기도 신청사, 지금 경기도 신청사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2030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예전 방식의 스타일의 빌딩으로 또 짓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어요. 설계를 다시 해서 에너지 자립률 한60% 정도 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물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는 공장이 많더라고요. 공장이 보면은 지붕이 넓죠. 그래서 공장 지붕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수상 태양광이거든요. 안성에 있는 금광 저수지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이렇게 해서 안성시랑 이렇게 해서 올린 케이스고, 그다음에 보면은 경기도에 아직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가스하고 석유 난방하면 어느 게 훨씬 더 싸요? 도시가스 훨씬 싸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이게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에너지 자립마을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진짜 자립도가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2015년 대비 2016년인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어떻게 됐어요? 1년 사이에 3.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요게 이게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 계획 세우면서 서울도 경기도도 좀 비슷한 게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그게 3kW짜리예요. 자,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한 달에 약 340kW시 정도를 써요. 그럼 전기요금으로 치면 아마 4만 원대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쓱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주택 위에 올려진 게 3kW인데, 3kW가 한 달에 한 300kW시 정도를 생산해내요. 그러면은 4인 가족이면은 그걸로 자립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가 50%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3kW를 올릴 때 필요한 돈의 절반을 내가 내고 정부에서 50%를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을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은 자기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태양광을 올린 데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좀 대가족이라서 우리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전기를 600kW씩 정도 쓴다. 그러면은 빨리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게 전기요금을 장기적으로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가족의 형태이고 건물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태양광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떨까? 우리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아주 정확하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해야지 가정에서 직접 태양광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서울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서울은 그런 저층 주거주택 단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한60% 이상이 아파트 구조죠. 그리고 시흥도 아파트 엄청 많죠. 공동주택. 근데 또 자가 보유 비율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2년 월세 또는 전세.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민들이 태양광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베란다 태양광인 거예요. 예. 이때 저희 컨셉은 태양광 발전기를 가전제품처럼. 여러분 집집마다 TV 한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작은 태양광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전기의 100% 자립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적으니까. 대신 내가 쓰는 전기의 일부라도 우리 집 창밖으로 쏟아지는 태양을 통해서 잡아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베란다 태양광 정책이고, 처음에는 제가 저희 집에 한번 해보고 서울시 50가구를 모아가지고 시범을 해보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보조금을 50%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60만 원짜리다. 그럼 3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보급 사업을 했고, 이게 근데 여전히 30만 원이라는 벽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원구에서 자치구도 보조하겠다라고 해서 10만 원씩 얹으니까 자부담 20만 원으로 떨어짐이고, 거기에다가 2년 전 엄청 더웠을 때이 누진제 폭탄을 태양광이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딱 소문이 나면서 이 미니 태양광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4만 세대, 4만 가구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걸로 나와요. 제가 어제 그 자립마을 심사하면서 끝나고 매우 인상 깊었던 게 자립마을이 1년차, 2년차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포 쪽에 가면은
고덕 LIG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자립마을 1년 차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하시는 주민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 미니 태양광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성과도 없고 별로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죠. 아, 자립마을인데 미니 태양광 성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건 평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 성과가 좀 있을 텐데 이게 오, 상당히 이 주민분들 발표하시면 좀 이렇게 주장이 세신 분도 있잖아요. 주장이 되게 강하시다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2년 차 해놓고 난 다음에 어제 그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했는데 딱 비교표 그 가구 하기 전 하고 난후 비교표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니 태양광이 편차는 있다. 편차.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 가리는 곳. 그런데 확실히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지난해랑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달라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어려운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똑같이 태양광이라는 제품이 있어도 집의 방향이라든지 그 집이 전기를 얼마나 쓰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태양광이 만능은 아니에요. 태양광이 만능이 아니라서 이게 사람들은 태양광 하면은 무한의 전기가 나올 줄로 아시는데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전기를 생산해 내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가밀수록 효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으로 인버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버터의 수명은 약 5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 내가 여기에서 전기 요금은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대신에 인버터는 이렇게 갈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 뭐가 나빠, 좋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이거예요라고 아니라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감내할 수 있다면은 하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세상에 이것만 없고 이것만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태양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집은 태양광이 안 맞아. 안 맞는데도 좋은 거니까 하라라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도 나 태양광 되게 관심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지원 제도가 뭐고 어느 게 우리 집에 맞는 건지 어떤 의무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놓는 게 저는 이제 막 태양광 막 하고 뭐 에너지 전환한다는 시대인데 그 당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대답해 줄 곳이 없다면은 그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잘안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지역에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미니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법. 이게 보면은 이제 한 4만 가구 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전 세대 아파트에 태양광을 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한쪽은 전기 생산하고 좋아. 전기 요금 아껴.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나는 전기요금은 별로 안 줄어드는데 내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 뭘 만들어. 저기 그냥 에어컨 실외기도 밖에 붙어 있는 것 짜증나는데 태양광 붙어 있는 것도 안 이뻐. 난 반대야.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태양광을 달 때는 외관이 안 이쁘다 때문에 못 다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4만 가구를 넘어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환경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고 또 전기요금 효과도 있고 이걸 다는 게 외관상으로도 뭐이 정도는 그 장점을 상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이제 외관 때문에 반대했던 분들이 살짝 좀 설득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런 거 보면 이제 고민들이 좀 많기는 해요. 일괄 단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지역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들은 사실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논쟁이 또 발생하는 거죠. 저런 쪽도 달아야 되는 거냐? 저거는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사람들이 도시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또이 아파트도 재밌는 게 여기는 아파트마다 장기 처리 수선 충당금이란 게 있죠. 이게 여유가 남은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우리 미니 태양광 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웅성웅성 회의를 하면서 아, 우리 너무 좋아. 우리 완전 쫙 생산량 좋아. 그런데 아파트 1, 2, 3층, 1층 특히 아니 아파트 1층은 뭐에 가려요? 좀 나무나 이런 데 가리는 거예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 1층, 2층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리는데, 그럼 우리는 딴데다 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붕에 올리자. 지붕에 달고 하나씩 연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 대안을 찾은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고 일부 정도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의식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다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좀 디자인과 각도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태양광 이런데 이게 좀 예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태양광 기술하시는 분들이 태양광이 전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도시와 어울리게 좀 예쁘게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 원불교가 있죠. 원불교가 지난해가 원불교 100주년 기념 해였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한 4년 전에 후쿠시마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우리 100개의 교당 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자라고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2011년 후쿠시마가 있었지만 태양광이 사람들이 알기도 어려운 그런 거잖아요. 알기도 어려운. 근데 그걸 교당에서 100개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잘안 해줬어요. 근데 처음 올리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처음 올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올리니까 그 이후로는 확 늘어나가지고 지난해 실제로 100개의 교당 위에 태양광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거는 자가용 태양광 올려서 자기 교당에서 직접 쓰는 거 이런 규모가 있는 거는 전기 팔아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미니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조합원이에요. 제가 2천만 원 투자했는데 4% 매년 받고 있고 그렇게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여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네팔의 포카라라는 해외에 태양광 발전기 오늘 준공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좀 전기가 절실히 필요한 해외에도 이렇게 올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서울시하고 천주교의 염 추기경님 만나가지고
계획을 협약을 했어요. 성당의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것으로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종교계가 또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쪽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청파교회도 태양광 올려가지고 전기를 팔아서 전액을 에너지 복지 기금으로 주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처님 오신 날등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 등을 다 LED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종교계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직업적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걸할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제가 독일에서 가본 100% 에너지 자립 캠퍼스예요. 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그 대학 캠퍼스에서도 에너지를 쓰겠죠. 근데 그 캠퍼스 안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생산을 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 보이시면 여기 창가가 있는데 제가 여기 2008년도에 갔거든요. 창가에 태양광 전지판을 달아놨어요. 창가가 아니라 창문 유리에. 그러면 유리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그걸로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앉아 있잖아요. 요 앉아 있는 이 조형물 지하는 거대한 물탱크예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물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건 대학 기숙사인데 에너지 제로 건물로 지어져 있고, 이거는 대학에서 달리는 내부 버스 같은 건데 유채 그려져 있죠. 유채 씨를 짜가지고 경유 대신에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송, 난방, 전기 모든 게 캠퍼스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환경 전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도시계획과 에너지.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 어떻게 에너지를 고려해서 지을 거냐. 그리고 물과 에너지. 여러분, 물 있잖아요. 우리 물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틀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압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쓰이는 에너지가 뭐다? 전기나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도시를 관리하면은 물을 순환시키고 만드는데도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빗물 이용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 에너지, 농업과 에너지,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의 원고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고 거의 끝난 게 기후변화와 직업에 관한 원고인데요. 결국 기후변화든 에너지 전환이든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랬을 때 먹고 입고 사는 곳이 바로 달라져요. 먹는 거. 지금까지 로컬 푸드 뭐이 어떻게 하면은 농업을 통해서 이 먹는 걸 생산하는데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줄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으로 농업이 바뀌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옷을 하나를 만들어도 그 옷을 제작하고 또 버리는 전 단계에 에너지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고 해도 이제는 기후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의류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확실하게 트렌드가 봄, 가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찾게 되죠? 따뜻한 옷, 시원한 옷, 기능성 소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을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옷을 원하는가, 이런 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류 업계의 트렌드예요. 그와 동시에 옷을 만들고 또 버리기까지 전 과정이 다 뭐예요? 다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의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의상 패션쇼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래서 개발해내는 게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으로 하되 기후변화에 영향을 덜 미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전분 같은 거로 이제 섬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할 때부터 재단을 완벽하게 해서 버려지는 옷감이 없도록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다림질하지 않아도 되는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의류 업계의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K 야구단 유니폼이죠. 이 유니폼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페트병에서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새로운 산업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먹을거리는 여전히 소농이 중요하고 토종 씨앗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의 식량은 곤충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육류를 소비를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곡물의 절반 가까이가 가축들이 먹어요. 그쵸. 그래서 가축들이 먹고, 물도 먹고,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또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린이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소 방귀의 세금을. 그거 메탄 나오기 때문에 세금 매겨야 된다. 그책 참, 저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똥 이런 거 얘기하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메탄 가스가 강력한 온실 가스거든요. CO2가 1의 영향이라면은 메탄 가스는 22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메탄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이랑 전 세계 자동차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이랑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 플러스에서 육류로 대신에 육류가 하는 역할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만들어내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은 적게 미치는 식량 자원 했더니 이제 곤충이 부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중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봤더니 소는 2850g, 귀뚜라미는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곤충이 좀 각광받는 이런 미래 식량으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6가지 종류가 식용 곤충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 식량을 연구하는 연구가도 있고, 곤충 요리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뭐냐면은 혐오감을 줄이면서 식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곤충 요리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빠삐용의 식탁이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에서는 이렇게 곤충 초밥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 이랬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건물이 뭘 쓰고 있죠? 모자 쓰고 있죠. 이게 바로 단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덜한데, 1층 저층 주거지에 겨울에 난방을 켜놓고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딱 쏴보면은 온통 이렇게 붉게 나와요. 이 붉게 나온 건 뭐냐면은 열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막아주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붙일 거예요. A부터 시작해서 G.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등급제가 딱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O2 많이 배출하다 한다 그러면 세금이 매우 높고, 적게 배출한다 그러면은 낮게 배출 CO2 배출량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거든요. 이제 건물에도 ABCDE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이 보면은 외벽하고 안 사이에 이분이 지금 뭘 집어넣죠. 이게 뭐냐면은 단열재 보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설명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 드림센터 가시고
노원 이지 센터 가면은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를 왜 단열을 하는 게 나은 건지, 내 단열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측면들이 건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지를 진짜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커서 나 건축가 되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 지을 때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너무 늦긴 해요.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과 어느 정도 규모 이하는 반드시 에너지 제로 건물로만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가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대에 건축가가 되려는 친구들은 뭘 고민해야 돼요? 건물과 에너지를 반드시 같이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변화 심해지는데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원 제로주택이고, 교통도 이번에 미세먼지 보니까 교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훨씬 더 편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인프라를 훨씬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홀로 차량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흥은 교통 인프라를 좀 훨씬 더좀 저는 좀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면 여기 오려고 해도 정말 한 번씩 저희 부천역인가요?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서 여기는 교통이 나아질 수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뭔가 공적인 접근성을 강화해야지 사람들이 차량을 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최근에 가보고 충격받은 게 송도, 예, 신도시. 거기는 자동차가 없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이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한동안 멍했어요. 내가 강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상가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아파트 단지 그리고 쇼핑센터. 그 진짜 미국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세종시를 가봐도 그렇고 충남의 내포신도시를 가봐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도시계획가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같은 땅덩어리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신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적인 설계에는 너무 안 맞게 자동차가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렸나요?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고 그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그럼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다음 이거는 의사 인력, 의료 인력 확충도 매우 시급해요. 폭염,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 아열대성 기후대로 변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아열대 질병 연구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집을 짓거나 먹거나 옷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배추권 거래시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추권을 설에 거래한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CO2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거래하려면은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걸 계산에 부풀릴 수도 있어요. 검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거래 시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마다 배출권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뽑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려면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감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